합성요구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는 이거 하나만 제가 잘해주면 돼. 세상 모든 화병입니다. 엔진 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진 냉각의 중요성. 엔진이라는 게 쇠도 들어가지만 쇠가 아닌 다른 합금, 다른 종류의 금속들이 정밀하게 가공되어진 그런 부속들이 하나로 조립되어진 복합체입니다. 고출력을 내는 엔진일수록 그 부속 간의 가공 정도가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되어 있고, 윤활과 그리고 순환으로 인한 냉각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자체에 한계 온도가 있습니다. 엔진에서 과열되기 시작하는 온도, 냉각수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대가 엔진 오일의 수명이 급격하게 갉아먹히는 그런 온도대입니다. 치명적인 온도대. 오일이라고 해서 그 사용 가능한 온도대가 무한정 높진 않습니다. 엔진 오일에서 그 윤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 온도가 120도까지, 그 온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윤활성이 감소하게 되죠. 오일도 과열이 되면은 그 점도가 깨어지고, 저회전하고 있는 엔진이라면은 그 점도가 깨어지는 온도까지 상승하지도 않겠지만, 보통은 그 온도대까지 올라가는 엔진들은 보통은 고속회전하는 고성능 엔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회전하고 있는 중에 잠시 찰나의 순간 0.1초 정도나 0.2초 정도의 오일 공급이 잠깐 끊어지거든요. 오일이 순간 윤활 역할을 하지 못해, 오일은 차 있지만 오일이 윤활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찰되고 있는 부분에 손상이 야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엔진 윤활의 문제는 바로 표시가 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파손 정도가 누적이 되고 점점 파손 범위가 넓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엔진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피스톤이 엔진을 뚫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맷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든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오일 순환에 대한 문제거나 과열로 인해서 오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과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통상 공랭식 그리고 리터급 모터사이클에는 오일 쿨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고회전과 높은 열량을, 높은 발열량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서 그 오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오일 쿨러를 장착해 있습니다. 뭐 하야부사나 R1000 이런 차량들은 오일 쿨러가 별도로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들급 또는 커트급 이하 저배기량 일반적인 수랭식 모터사이클에는 그 오일 쿨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통상 순정으로 설계되어져서 나오는 모터사이클의 냉각 성능은 어지간해서는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순행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죠? 냉각수에 순환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엔진 과열로 이어지죠. 엔진 과열로 이어지면은 제일 먼저 오일 온도가 올라갑니다. 오일 온도가 올라가고 냉각수 압력이 상승하겠죠. 냉각수가 부족해서 과열된 경우에는 냉각수 압력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런 냉각에 대한 문제는 당장의 실린더의 변형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엔진 내부의 윤활성 저하로 인한 각종 부품 부분의 손상, 훼손이 야기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과열이 되지는 않습니다. 메이커에서도 그걸 감안하고 어느 정도 그 냉각 용량을 정해놓고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터사이클은 그런 냉각 용량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까지만 지금 현재 냉각 용량이 설계된 것 같아요. 한끗 잘못해서 냉각수를 떨군다든가, 냉각팬이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엔진 오일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랙을 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오일 쿨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 혹석이 되풀이카 낮에 시내 주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냉각팬 돌고 냉각팬이 돌아도 온도가 떨어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 그런 상태가 오래도록 누적이 된다면 엔진 오일의 그런 성능 또한 저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석이 시내 주행이 잦은 그런 경우에는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를 조금 더 당겨서 교환해 주는 것, 저는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달리면서 그 냉각수 온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팬이 돌지 않는다, 지켜보고 있다가 팬이 돌지 않는다면은 가능하면은 팬이 돌지 않는 온도대로 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주로 시내 주행에서는 탄력 주행 위주로
감속할 때도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감속하는 형태가 아닌 탄력 주행으로 클러치를 잡아서 탄력으로 최대한 주행을 하면서 주행풍을 맞아 엔진을 냉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운전합니다. 냉각수도 그렇고 엔진오일도 그렇고 사실 소모품이지만 이 온도에 민감한 녀석들이라서 높은 온도에 한번 노출이 되면은 제 성능이 상실이 됩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리터급 모터사이클이나 뭐 고성능 모터사이클을 타신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처음에 구매해서 새 차를 내려서 타던 주인은 뭐 걱정 없이 잘 타다가 팔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손 타고 산 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거나 처음 구매했던 최초 구매자한테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윤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엔진 내부 부속 중에 한 군데가 구동 부분이나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상처가 났는데 이 엔진에서 발생한 상처는 절대 없어지거나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점점 덧나서 그 범위가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줄어들지 않아. 그런 걸 모르고 뭐 물론 중간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상처가 데미지가 발생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엔진 오일을 새로 갈고 자주 갈고 메탈 컨디셔너를 넣고 뭘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보통 이제 리터급이나 고성능과 화석 바이크들한테 많이 일어나는데 달리다가 피스톤이 엔진 깨고 나오든지 한번 가다가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이 다시는 안 걸리고 아니면 시동이 다시는 걸렸는데 나가는 것도 좀 시원찮고 뭐 찐빠를 한다든가 다기통인데 3기통만 터지든가 아니면 엔진에서 막 맷돌 굴러가는 소리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막 올라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저속으로도 달리지 않거든요. 리터급 고성능 바이크들은 엔진을 최대한 쥐어짜면서 고속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들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이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새 차를 내려서 타다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신형이 나오면은 팔고 돈 보태서 다시 새 차로 갈아타는 라이더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난 내대로 잘 탔고 그 이후 이야기는 그 이후에 사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요. 나는 어차피 새 차 사서 타면 돼. 상관없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폭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쥐게 된 화석, 중고 화석을 사오는 라이더들이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엔진이 열을 많이 받는 혹석이 오일 교환 주기를 조금 더 땡기자. 오일 교환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조금 더 위급의 엔진 오일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자. 엔진 냉각 계열, 냉각수 센서, 썸머 스타트, 냉각 팬,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주행하면서 냉각수 온도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계기판만 평상시에 좀 보는 버릇을 들이면은 과열로 인해서 오버히트하는 그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과열할 조짐이 보이면은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제 경험상으로는 동력을 연결해서 저속 주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을 붙인 다음에 동력을 끄는 상태로 아이들링 세에서 탄력으로 주행하는 게 엔진 냉각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엔진 막 제가 대프리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오토바이를 시내 주행할 때는 열이 막 미친 듯이 받아가지고 막 팬 돌고 난리 나는데 팬이 돌아도 온도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미쳐요, 진짜. 그리고 팬 이제 그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엔진이 약간 좀 불안정해지려는 그런 낌새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쫄라서 그런 온도가 도달하지 않도록 뭐 보통 이제 첫 번째 냉각수 온도가 이제 103도, 104도 정도부터 냉각 팬이 돌기 시작하죠, 보통. 그 온도대에 도달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탄력 주행으로 하면서 엔진 온도를 최대한 한 90도 언저리대를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타니까 무사히 시외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시외로 나가서부터는 신호대기를 하거나 저속 서행 운행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항속 주행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엔진 냉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혹서기에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폭염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점점 혹서기에 온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모터사이클 운영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기보다는 그 계절의 온도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더울 때는 또 엄청 더우니까 이게 전부 다 대응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들도 그걸 운행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